안녕하세요. 한류 단어 사전 한류 딕셔너리 박유경입니다. 다양한 한류 관련 단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단어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덕질입니다. 덕질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인데요.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할 때 덕질한다라고 표현합니다. 두 번째 단어는 조공입니다. 조공의 본래 의미는 조세를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. 팬덤 사이에서 조공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에게 선물하는 문화를 일컫는 말입니다. 지금까지 한류 딕셔너리였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